문예창작학과는 인문학적 교양과 문예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으로 된 문학작품 창작을 주된 과제로 삼는 학과입니다.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예양 광주에 위치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문예창작 전문가 양성기관입니다.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로 구성된 교수진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선배 작가들은 우리 학과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 인지도 또한 2010년 이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 등지에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고 있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입학생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현재 문예창작학과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문예창작학과에는 소설, 시, 시나리오, 아동문학, 평론, 출판 등의 다양한 강의가 있습니다. 문단에 나온 작품들을 읽고 견해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가 쓴 작품을 읽고 피드백도 합니다. 문창과라고 하면 단순하게 글 쓰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 강의를 통해 쓰는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학하는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문예창작학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시와 소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러한 순수 창작 분야와 더불어 드라마, 시나리오 등의 응용 창작 분야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용 창작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출판과 문화기획,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글쓰기 역량을 통해 가능한 많은 분야의 기초를 익히실 수 있습니다. 문예창작학과의 1차적 교육 목표는 전문 창작자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 소설가,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 등이겠지요. 하지만 그뿐만은 아닙니다. 문학에 대한 전문적 이해 능력과 고급 한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종이책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문학 콘텐츠 자체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 정보화되고 자동화된 영역에 인간의 감성을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기업 또는 기업의 생산품, 하다못해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도 인문학적 이미지와 스토리를 결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분야에서 글쓰기를 통한 텍스트 생산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초에 시와 소설, 드라마가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어떤 대상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하고 넓힐 수 있다는 점이 개인을 성장시킬 수 있고 그런 시선의 확장을 문예창작학과에 진학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라보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학과입니다. 문학을 하고 싶고 오래도록 문학 곁에 남아있고 싶은 분들이 문창과를 찾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은 사실 글을 쓰기만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글을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는 작업을 통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시, 시나리오, 아동문학, 평론, 연극 등의 학회를 통해 자신이 깊이 파고 싶은 분야의 글을 배우며 여러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갖고 그 외에 자발적으로 스터디를 만들기도 합니다. 흔히들 예측 불가능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감성과 영감에 기초한 자기 표현의 과정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학은 설령 그 양상을 조금씩 달리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또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광주는 문화와 예술과 역사가 뿌리 깊게 스며 있는 고장입니다.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자기 자신 속에 숨어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용기 있게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교수진과 열성적인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대학 입시에 붙자는 마음으로 어떤 기교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를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문학과 함께하게 될 자신에게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만나지 못해 생겨나는 거리를 통해 언어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언제나 말과 글의 힘을 믿어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잊지 않고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